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도전해보고 있는 지그재그 모양입니다. 이 디자인은 털뭉치님의 버킷백에서 제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밑판 뜨고, 옆판 뜨고, 앞판, 뒷판을 떠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드는 가방이에요. 털뭉치님 유튜브로 가시면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가방 뜨는데 엄청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진짜 어떤 가방 뜰지 너무 설레하면서 뜨고 있는데 이 가방을 뜨고 있는 와중에도 막 다른 디자인들 보면서 쟤도 엄청 예쁘겠다 이러면서 뜨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렘이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취미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가방 뜨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예쁜 패턴이죠. 생각보다 여기가 두껍게 나와가지고 가방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게 나와서 뭔가 내구성에서도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가방이 완성될 것 같아요. 원작과는 다른 실로 뜨고 있어요. 얘는 모아나라는 실이고 저번에 베이지 색깔 가방 뜨면서 보여드렸던 실인데 원작은 레터실이라는 실이에요. 제가 그거 있는데 가지고 와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레터실이에요. 엄마 거 따로 가방 만들어드리려고 이것도 구입을 해놨는데 되게 생긴 거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 두 가지가 다. 이 두 가지 실을 아주 제대로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얘는 종이 레더예요. 종이로 만들었는데 가죽 가방 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인 거죠.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종이라고 해서 절대 뜯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른 뭐 천 가방이나 가죽도 가위로 찌르면 잘라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아나 실은 100% 폴리입니다. 광택감이나 이런 게 이 레털실보다는 조금 더 느껴져요. 만들었을 때 약간의 두께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왜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레터실로 만들었을 때는 일단 무게가 조금 가볍게 느껴지고 굵기가 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모아나로 떴을 때 얘랑 또 비교, 레터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무게감이 조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레터실로 이 가방을 떠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거를 6호반으로 떠야 돼요. 이 모아나 실로 떴을 때 너무 쫀쫀하게 돼가지고 모양이 별로 안 이쁘고 훨씬 더 가방이 원작보다 작게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7호반으로 뜨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는 레터실로 제작을 하시려면 6호바늘이 딱 예쁜 것 같고요. 이 모아나실로 제작을 한다고 하시면 7호바늘로 뜨시는 게 조금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도 그 성김의 정도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손땀에서도 많이 다르실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코바늘 3개는 제가 뭔가 다가갈 수 없는 3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코바늘은 어릴 때도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더 재미를 못 느꼈었어요. 뭔가 이 바늘 하나로 뭔가를 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대바늘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졌달까요? 소품들은 처음 떠본 거잖아요. 양말 말고는.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진짜. 저 그리고 이거 가방 뜨는 것 때문에 원피스 샀잖아요. 아, 이게 문제야. 이게 가방이 이제 완성되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특히 작가님이 완성작 보여주시는데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올리시거든요. 인스타도 그렇고 보면 와,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방이랑 진짜 그 원피스랑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소비가 소비를 부르게 됐어요. 유럽 사람들이 너무 일가기 싫어요. 아, 귀찮아. 준비 다 해놓고 일이 너무 가기 싫어요, 여러분. 어떡해요? 아, 요즘 너무 게을러요, 진짜.
진짜 게으름 끝판왕. 지금 몇 년째 연구 중이지만 아무 데도 안 가고 돈을 벌수 있는 건물주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준비하다가 뭔가 이 감정을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켜봤어요. 원래 요즘 좀 더워가지고 화장 안 하거든요? 화장 안 하고 그냥 선크림에다가 이거 팩트만 쓱 바르고 나가는 편인데, 뭔가 화장을 하고 나면은 조금 더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느낌이 든달까요? 약간 하루 스타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혹시나 약간 떨어진 열정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화장을 좀 해봤어요. 오늘의 밥 메이트를 찾아보려고 우연히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제 여기 김경일 심리학자 그 교수님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수련이 더 필요한가 봐요. 아무튼 그만 떠들고 빨리 가볼게요. 안녕. 이거 하나 까면 다빌걸 아니까 작은 걸로 샀어요. 현명하죠? 여러분한테 이것만 보여드리고 청소기 돌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가방이 어떤 걸 매치하냐에 따라서 사실 패션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옷인데도. 그걸 기대하면서 뜨는 거예요. 이걸 내가 메고 있는 나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되게 미니백인데, 저는 항상 이만한 가방을 늘 들고 다녀요. 요런 큰 가방. 이런 쇼퍼백을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요 정도 크기? 왜냐면 보부상이기도 하고, 뭔가 가디건도 항상 안에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제 계획은 얘를 한번 만들어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연습이 됐다 싶으면은 사이즈를 조금 크게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거 실참, 맞아 맞아, 염소가 사준 거예요. 이 실. 염소 제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여기다 카드 띄워 드릴게요. 저랑 엄청 친한 내 친구 삼총사 중한 명입니다. 고마워 염소야.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뜨다가 이제 한참 뜨고 있었던 것만 보여드렸던 가방.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마무리 이쪽 면만 하면 돼요. 어떤 마무리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가가 지금 울퉁불퉁하잖아요? 이쪽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요렇게 약간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만 오늘 정리해주면 끝인데 은근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다 완성했다는 거. 얘도 이렇게 내면 요런 느낌. 예쁘죠? 얼른 완성해야겠다. 예쁜 것 같아. 어떡하지?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요? 짜장면 탕수육 먹을까? 오늘. 아, 어떡하지? 갑자기 짜장면 먹고 싶은데. 일단 한번 봅시다. 씻고 옷좀 갈아입고 생각해 볼게요. 탕짜면 주문했어요. 탕짜면. 깜짝이야. 원래 문 앞에 두고 가시는데. 맛있겠다. 진짜 여기 이 집이 진짜 딱제 양에 딱 맞아요. 그리고 좋은 게 바로 앞이거든요. 바로 집 앞이어가지고 배달을 하면은 이제 요청을 하면 진짜 빨리 오는 편이에요. 아니, 어제부터 먹고 싶었어요. 제가 원래 자주 먹는 편이기는 한데 어제 딱 남자친구가 탕짜면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부러웠어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네, 부먹파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무조건 찍먹이었거든요. 약간 바삭바삭하게 먹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소스 때문에 부드러워져가지고 그 소스가 딱그 튀김에 싹 머금어진 그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 뒤로는 부먹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번에 손수 되게 많이 주셨네. 외롭게 있는 만두 하나 서비스로 주셨나 봐요. 진짜 맛있다. 저희 이모도 제 브이로그 보시거든요.
제가 저번에 이거 똑같은 거 먹으면서 먹고 싶게 유혹에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유혹해 아주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즘은 방에서 뜨개를 하는 게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식탁에 나와가지고 항상 뜨개를 요즘은 많이 해요. 오늘은 후식으로 코코넛 커피를 먹어야겠어요. 몰랐는데 저번에 영상 보니까 뒤에가 다 이렇게 튀어 있는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다행히 이게 실크 벽지라서 깔끔하게 닦입니다. 뭔가 이거 뒤에 나와 있는 거를 편집할 때 알아가지고 아씨 너무 더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에이 뭐 사람 사는 집이다 그렇지 안 그래요? 무심했어요. 여기 뒤쪽을 이렇게 닦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튈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코코넛 냄새. 짜잔. 거품 가득. 너무 똑같은 거 보일까봐 걱정이기는 한데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정말 일 끝나면은 꼭 이 자리에서 계속 뜨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이게 리얼 라이프예요 진짜로.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오늘 거진 다 끝날 것 같아.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를 오늘 이 여기를 끝내면 됩니다.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 와우 10단. 생각한 것보다 더 해야 되네. 결국에는 지금 손목에 통증이 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손목 밴드를 알아봤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한의원에서 매운 거 못 먹게 했다고 한의원을 끊어버린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렇다고 뜨개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 그리고 약간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여러분. 뭔가 꿈이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옷을 만들 때도 제 도안을 만들고 싶다, 내 디자인을 한 번쯤 하나쯤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작을 이 날파리 진짜 그 시작을 가방으로 하고 싶어요. 이제 소품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저한테는 조금 좋은 첫 스텝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려면 많이 더 공부를 해야겠죠? 막 당장 지금 이거 몇 개 만든 거 가지고 뭐 만들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코바늘로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패턴 그런 것들을 일단 차근히 더 익히고 싶고 기법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옷 만들 때 그 라글란 선도 사실 모양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바텀업 했을 때 있는 그 모양도 다 다르잖아요. 코바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양한 기법들을 더 약간 자세히 배우고 싶다 그런 재미까지 붙여졌어요. 저는 제가 일단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을 저 혼자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도 두 달 안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런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면 시작이 반이라고 해보지 않을까요? 자꾸 막 더 막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D-Day를 주면은 조금 더 빡시게 하는 성격이거든요. 이런 창작물 같은 경우에는 막 갑자기 해본다고 땅땅따랑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이라도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놓는 게 낫겠다. 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나만의 가방 하나 만들어보기. 그리고 만약에 좀 얘가 쓸만하다 싶으면 튜토리얼로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거는 내가 약간 매직 아이로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갖고 다니기에는 괜찮은데 왜냐면 이제 내 사랑이 묻어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남들 보기 부끄럽다 이러면 이제 브이로그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만약에 브이로그를 딱 나오면 놀리시면 안 돼요. 뭔가 막 자세히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군. 오 이 정도로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해요. 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노트로 혹은 다른 분들한테 또 이제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어드릴 그 재생목록 하나 만드는 거. 그건 사실 지금도 할 수 있기는 한데 조금 겁나요. 가끔 진짜 안 계신데 우리 채널에 오셨던 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약간 어떤 분야든지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신만의 그 방식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되게 재밌고 되게 즐겁게 뜨개를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셔가지고 물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해는 돼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가끔 가다가 이제 상처가 되는 말들이 가끔 들려요. 아주 가끔. 어쨌든 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나 레슨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좀 많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사실 합니다. 네. 코바늘은 뭔가 이제 쉐입이 딱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인 뭐 한길긴뜨기라던가 빼뜨기, 짧은뜨기 이런 기본적인 패턴으로도 뭔가를 도전해볼 수 있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웨터는 아무래도 이 겉뜨기, 안뜨기만 안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뭔가 이거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순전히 스웨터 한 두 벌 만들어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 도전할 때는 진짜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풀르는 거예요. 풀르면서 배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예, 스웨터 처음 만들 때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인 것 같아요.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드디어 양면 다 완성했습니다. 예이! 2시까지는 저걸 다 이을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뿌듯합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이어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제 연결을 해주고 가방끈 떠주고 얘가 복조리 형태여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조임끈 완성해주면 끝! 말로는 끝이지만 금방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꽤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때까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잘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면을 이었고요. 여기가 남았는데 한 개가 왔습니다. 졸려요. 이거 내일 할 거예요. 벌써 시간이 3시가 넘어가지고 저는 이만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알려주신 팁에 따라서 하니까 이 가로줄이 일정하게 나와서 정말 다행히도 그래도 예쁘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어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쁘겠다. 이제 마저 여기 한쪽 어제 새벽까지 뜨고 남은 부분 여기 또 마저 이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더 샀거든요. 여유롭게 항상 한 벌씩 딱 모자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정말 딱 한 벌까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예 다 됐다. 와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여기 오글거림이 많을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손땀이 그렇게까지 다르지 않았나 봐요. 오글거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와 확실히 레터실보다는 힘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쉽게 뒤집어지진 않네요.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딱 보면 저거 어떻게 들고 다니지 하실 수 있지만 가방 밑판을 따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밑판으로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빼뜨기로 다 정리를 해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밑판 딱 정하고 바로 꼬맨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또 한 번씩 쉐입을 잡아줘서 견고하게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안쪽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좁지는 않아서 제가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템들은 그래도 잘 핸들하고 다닐 수 있겠다 정도의 크기입니다. 되돌아 짧은뜨기로 가방 가장자리 위쪽에 있는 부분 마무리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항상 짧은뜨기로 마무리한 적은 있는데 되돌아 짧은뜨기는 처음 해보거든요. 라탄 가방 같은 거 사면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있잖아요. 기성품 그런 느낌 나요. 예쁘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것 봐요. 이제 이 조임끈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귀엽죠? 입체적인 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정말 이거를 처음에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